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장세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또 수익을 할수 있고 수익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부장과 함께 오늘도 수익으로 가는 한 걸음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쉬고서 그 다음 날 맞았는데 어제 그저께는 이제 미국 주식이 급등 나왔고 어제는 이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그거보다 더 빠진 흐름이 나타났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이 거의 한1.9%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고 S&P 500이 한0.0% 정도라서 기술주 특히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빅테크 기술주들이 가장 영향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전 한 10시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들 좀 보였다가 그 지금 10시 반부터 그 중국 증시가 열리는데 상해라든가 선전 증시가 지금 개파락이 제법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도 지금 하락폭을 다시 좀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환율이 1275원대로 역사적인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라서 좀 돌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주말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이 감안하면은 일단 오늘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관망하는 입장에서 시장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거의 4중 저점, 그러니까 올해 지금 2600선 강력한 지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3월 달과 작년 올해 1월 달에 저점 형성됐던 구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4월 말에도 지지했던 2600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테스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좀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눈여겨볼 섹터가 있다면 좀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시는지요? 하반기에 실적 성장성이 좀클 거라 보는 쪽이 그 엔터 섹터이고요. 코로나 와중에서도 엔터 종목들은 팬덤을 늘리면서 실적을 상당히 선방을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4월부터 뭐 싸이라든가 시작해서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고 그 엔터 4사 중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지금 JYP거든요. JYP 같은 경우가 추세가 깨지 않고 강력한 흐름을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아티스트 컴백들을 앞둔 하반기 또 오프라인과 온오프라인 콘서트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 조정 받은 상태에서는 가격적인 매력도 좀 가지고 있다 봤을 때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는 확실히 실적이 확실한 쪽으로 수급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감 높은 엔터주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사실 JYP가 탑픽으로 봐야 되는데 JYP도 제가 우리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좀 저가 매력이 있는 쪽에서는 YD 엔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YD 엔터를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들이 지금 사실상 컴백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그 기대감이 높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가 높다고 볼수 있는데 아티스트들이 컴백하고 온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실적들이 당연히 올라가는데 블랙핑크가 이제 6월 정도 2분기 2, 3분기에는 컴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가 좋다. 그리고 4세대 트레저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괜찮고 지금 아이콘도 컴백이 시작이 됐죠. 위너도 나타나고 있고 빅뱅도 개별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이 돼서 올해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가 640억 대인데 개인 적으로 한 800억 정도 본 입장이라서 지금 밸류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26배 이하로 떨어졌고요. 내년 기준으로 2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타겟 PER이 32배에서 38배 형성돼 있어서 충분히 적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좀 엔터 3, 4 모두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하이브는 다소 좀그 밸류에이션 매력 크진 않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한 7만 6천 원 정도 설정해 보시고요.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는 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엔터조가 좋아질 것이다 라면서 YG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고요. JYP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창원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